샬롬 여러분, 평안을 빕니다. 잠자리 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매미 소리도 아주 힘차게 8월 초 샬롬 정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긴 장마에 제 진단으로는 여기 이제 붉은 인동이 있었는데 양쪽 다 과습이겠죠. 과습. 저는 그렇게 과습으로 진단합니다. 잎이 다 누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 30cm 정도 놔두고 다 지금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대를 위해서 30cm 놔두고 다 절단을 했습니다. 커팅을 해서 새순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. 날이 아침부터 요즘 뭐 최근 우리나라도 동남아예요. 어제도 저희 사는 동네에도 36도가 넘어가니까 정말 39.35도요. 예? 39.39? 어디 가요? 양산. 그거는 양산. 그러니 뭐 더워 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정말 무덥습니다.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지 않는 라임라이트. 대단한 아이들입니다. 네. 붉은 사과인데 메이플이라고 합니다. 진입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이기 때문에 전지를 한 번도 안 했고요. 속도 빨간. 관상용보다는 식용입니다. 식용인데 관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주 붉고 빨갛고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완전히 또 폭염이죠. 물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물을 줬습니다. 3년차 가드너. 물론 평수도 넓지만 다른 분들이, 저도 자신을 했는데 참 힘듭니다.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요? 여러분 살펴보실까요? 새우초입니다. 새우초. 끝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완전히 새우죠. 와, 신기합니다. 근데 노란 아주 황금색도 있더라고요. 아주 멋지더라고요. 황금색 있는 줄 모르고 이 아이를 선물 받았습니다. 차미슬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요즘 에키네시아가 완전히 대세죠. 대세. 우리 집에 없는 기업 에키네시아 슈프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빳빳합니다. 빳빳. 아주. 이렇게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. 더우니까 큰 그늘이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천막을 치고 파라솔을 몇 개씩 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 아주 예쁜 자하라, 이 미니 백일홍인데 자하라라고 하더라고요. 아침부터 지금 9시 정도인데 벌써 뜨거워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. 씨로 온실에서 파종을 해서 이제 요 아이들로 이제 가을까지 저는 초하류를 끝낼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예쁩니다.
물론 가성비 짱인 제가 몇 번을 담는데 요렇게 펴서 요렇게 있다가 색이 이렇게 몇 가지 동시에 몇 가지가 피는 거죠. 짱입니다. 하늘바라기. 여름에는 칸나 없으면 서운하죠. 안개나무가. 오호, 무슨 일이냐. 이 아이들은 왜 그러지? 오, 요양, 뭐, 관리가 필요하네요. 몽글몽글. 아주 꽃이 피면 아주 정말 아주 몽환적인. 네, 오, 여기 지금 뭐가 이상이 있나 봅니다. 끝에가 꽃이 진 건가요? 아직 제가 올해 처음 보는 아이라 잘 모릅니다. 여기저기 아주 큰 정원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서리 올 때까지 빛내주는 아이들은 천일홍이죠. 천일홍. 이렇게 색깔 참 예쁘죠? 그래서 이름도 뭐 블루베리라고 합니다. 에키니시아 중에서 블루베리. 무슨 소리야? 바늘꽃. 역시 바늘꽃도 역시 저 하늘하늘 하는 데는 바늘꽃 많은 게 없죠. 옆에 마편초와 천일홍과 아주 잘 어우러지는 블루에로. 지난해 조금 늦가을에 심었더니 자 이렇게. 그러니까 때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. 그렇게 이게 유튜브 찍는데 그렇게 막 악센트를 넣어서 막 왼수한테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. 이게 이게 4만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최대한. 그리고 이걸 붙잡아 매줄까요? 예예 예.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의 관건은 아 붉은 인동초입니다. 여기가 그렇게 낮은 지역도 아니고 그쵸? 배수로 해서 이렇게 인동초가 참 강한데 추위에 강해서 저는 무조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서 어느 분이 와서 이거 잘라줘야 된다고 한 30cm 놔둘까요? 이거 중간에 잘라보니까 푸른 기가 없어요. 야 정말 이렇게 해서 인동초가 그 강인하다는 인동초가 과습으로 그러니까 과습에는 아 못 견디나 봅니다. 추위에만 강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사니까 그저 그냥 추위에 강한 것만 꼽았는데 근데 여기가 그렇게 낮은 지역도 아니잖아요. 근데 어찌하여 정말 이 아치 12개에서 첫 관문을 통과하는 여기에서 애들이 정말 샬롬 정원을 지켜주는 아이들인데 지켜준다? 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위에도 이제 만나고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작품이었는데 너무 아 3년차 정원지기 맥이 빠집니다. 역시 에키네시아. 아 필 때는 아주 진분홍으로 피다가 이러다 이렇게 하다 좀 바라면서 지게 되는 경우죠. 올해 처음 키워보는 화초 가지입니다. 식용이 아니죠? 꼭 계란 같아요. 계란. 아주 조롱조롱 많이 달렸습니다.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익으면 노랗게 되는 것 같아요. 처음 키우는데 아주 재밌습니다. 아,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꽃도 예쁘고요.
1차 개화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커팅을 사랑하면 가위를 들어라 커팅을 강정기를 이렇게 했더니 새순이 나와서 또 이렇게 예쁜 장미를 피우기 시작합니다. 그 장미들도 사계성이 있어서 한번 쓰고 지고 나면 안 피면 옛날 우리 옛날 시골에 담장이 있던 장미들을 한번 피고 말잖아요. 아유 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장미가 여러 종류 있어서 이렇게 아주 아주 쨍한 유럽 장미죠. 저 안에도 장미가 다시 2차 개화하는 아이들입니다. 노발리스 장미가 이렇게 많이 개화했는데 너무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또 가위로 다 커팅을 해야 되겠네요.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다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. 오, 어떡해. 어떡해. 보라색 이 아이들은 곤드레 꽃입니다. 곤드레 나무의 꽃입니다.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? 자. 베고니아 종류들도 아주 꽃을 열심히 피워주고 있습니다. 오렌지색 팝콘 베고니아. 베고니아 종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흰색은 아주 연두색하고 잘 어울려서 아주 싱그럽고 시원한 느낌을 주죠. 문주란. 와, 날이 더워서 이렇게 큰 송이 꽃을 피웠는데 바로 지고 말았네. 날 너무 뜨거우니까. 문주란. 아우, 올해는 아주 꽃을 정말 탐스럽게 피워줍니다.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하고. 비가 너무 오면 과습이고. 가드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이렇게 예쁜 거,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, 물론, 이 점도 있죠. 이렇게 잔디는 2년 차인데 아주 확 번져서 너무 예쁩니다. 폭스의 아이들이 참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름 정원을 책임지는 아이들인데 얘는 레드 컬러입니다. 아주 예쁘네요. 너 참 탐스럽구나.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세 개가 썩어서 따먹을 때 지나서 그냥 물크러졌더라고요.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장마 지나고 익는 아이들이니까 참 달 것 같습니다. 아, 맛있네요. 맛있겠네요. 손주들이 또 언제 오려나요? 저도 주일날 저녁에 손주들이 가서 저도 하도 더워서 저도 여기 들어가서 저도 들어가도 뭐 어른들도 지 아빠랑 아이들이랑 다 와서 다 노니까 두 가족이 놀아도 아주 대형 풀장입니다. 메자나무 두 가지 컬러입니다. 아주 화분에서도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군요. 아, 칸나들 예쁩니다. 아주 원 없이 본 부처꽃. 아주 부처꽃보다 더 뭐라고 하나요? 번짐이 씨앗바라가 더 왕성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주
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흰색과 화이트 퍼플 색 있죠. 예쁩니다. 정말 백일홍. 이 아이들은 뭐 사지도 않고 가을에 씨앗 최종해서 그리고 다시 파종해서 심으면 되니까. 아, 너도 최고야. 다니면서 다 최고라고 합니다. 이 아이가 좀 작살나무 꽃이 피네요. 아이고, 꽃도 좀스럽게 핍니다. 하지만 이렇게 아주 열매, 아 이게 열매가 아니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을 필 거군요. 정말 좀스럽게 좀자가 들어가면 작다는 뜻이죠. 예, 작다는 꽃이 다 피면 또 볼만하겠는데 아주 작습니다. 아이고, 어쩜 이렇게. 월남 고추라고 하나요? 이 제가 이 고추 종류를 정확히 모르는데 화초 고추입니다. 화초 고추. 하늘로 벗은 월남 고추. 이 아이가 이제 붉게 이 아이들도 익는군요. 올해 처음 저도 화초 고추 두 가지 종류 키워보는데 아 정말 컬러감으로는 매자나무가 최고죠. 여기에 수옥정이라고 하네요. 고추나무가 이웃에서 모종을 갖고 오셨어요. 어우, 여기 샬롬에다 이거 좀 키워보세요 하고 이웃 주민께서. 근데 이 고추는 이렇게 붉게 물이 들기만 하는데 이 고추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주 총천연색이 다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 몇 가지 색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우, 귀한 거네. 안 사장님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앞으로 말복,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잘 견디시고 참으시면 겨울보다 여름에 그래서 보양식 하나 봅니다. 이 여름을 지내려면 누구든지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샬롬입니다. 평생 샬롬, 평안을 빕니다. 샬롬.